그러면 네가 3년을 쓰려다 하든 7년을 쓰려다 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 강의를 열심히 듣던 거 아니야. 왜? 네 못남을 네가 스스로 깨쳤기 때문에 이것저것 내가 맞다 아니다 하고 전부 다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영혼의 신량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스스로 물리에 터져서 깨달은 사람이 되는데 깨달은 사람이 무슨 사람이랬어요? 내 못남을 깨달은 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량이 딱 차니까 나중에 되니까 한 7년 공부했어요. 한 10년 공부했어요. 이제 내 영혼의 물리가 터졌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수행의 완성이 바로 뭐냐면 감사함이에요. 그럼 수행의 시작은 뭐냐면 네가 참선하면서 떠오르는 5만 번뇌 만상이 전부 다 자연의 선물이었고 이 선물을 내가 바르게 내 모순을 깨닫고 내 못난 점을 알았다면 이게 바로 수행의 시작이고 수행이 시작됐으면 내 세상에는 모든 내 환경을 내가 쓸어 담다 보니까 내 엄청난 질량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자연에 대해 스스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모든 게 전부 다 감사함을 다 느끼게 된다. 이 감사함을 느꼈을 때 너는 뭐가 들어갔냐면 이때 명상 들어가는 거야. 명상은 어떻게 명상이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알게 됐을 때 세상에 감사함을 다 느꼈을 때 내가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이 자연에 대해서 모든 게 감사하고 내가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도 모든 걸 감사하고 대자연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명상이에요. 명상이 바로 뭐냐면 마무리라. 그럼 참선이라는 게 있고 명상이라는 게 있는데 참선하고 명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사람은 뭐냐면 엄청나게 세련되게 질량 좋은 말을 붙여서 명상 지금 체험한다는데 그 명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참선을 지금 하고 있다. 참선을 하고 있는데 뭐 하냐면 참나를 찾기 위해서. 참나를 찾아가지고 내 진리를 깨달으면 어떨라는데 그래서 전부 다 스님들이 앉아서 뭐 하대요? 아침에 하루에 세, 네 시간 자면서 뭐 하대요? 하루 종일 참선하고 있잖아요. 밥 먹고 나면 참선하고 있어. 왜? 어떤 화두를 딱 주면 화두 가지고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되게 맑히려고 그래. 그래도 앉아있다 보면 잡생각이 엄청나요. 그러고 또 화두 주면 화두가 전부 다 풀어고 전부 다 평생을 뭐냐면 잠 하루에 세, 네 시간 자면서 전부 다 참선해가지고 전부 다 화두 풀어내고 화두 풀어내다 전부 다 인생 생을 다 마감하는 거야. 화두 하나 풀라고. 이게 바로 파룬궁이고 전부 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파들이 참나를 찾기 위해서 참나를 통해서 나를 갖다가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는 찾을 필요도 없고 내가 다 설명해놨고 진리로 깨닫는 것도 진리는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알게 되는 거지. 깨닫는 게 뭐냐면 내 못남을 깨닫는 거고 세상의 모든 게 되게 돼 감사함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모든 지식에 물려 터진 사람이 그죠? 어떤 내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 그 강의를 내가 교육으로서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진리가 되는 거지. 진리는 내가 참선을 통해서 깨닫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 시달타도 그랬고 그 다음에 모든 도파에서 모든 수행자들 전부 다 뭐냐면 참선해가지고 참나 무아 상태에서 전부 다 나를 갖다가 깨달아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깨달았다는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것은 내 못남을 깨닫는 거지. 진리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리 어디냐면 천국에 80만자에 다 들어가 있어. 암으로 다 만들어놨거든. 이 암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의 진리 스스로 어떻게 돼? 알게끔 되는 거죠. 진리는 아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니야. 앉아가 수천 년 앉아가 진리를 갖다 깨닫고 앉아있어도 절대 진리는 깨닫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든 부처든 아니 파룬궁에 누구든 간에 전부 다 어떤 대상,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대상을 놔두고 전부 다 작품을 만든 거지 불교는 비슷할 때는 한마디도 법문을 설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팔만대장이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라는데 부처님 말씀도 아니고 금강경도 화엄경도 반야신경도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 이런 말하면 또 이상하지 그냥. 부처님 그게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후대에 이 불교를 만든 제자들이 부처를 전부 다 주인공으로 만들어 전부 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품을 만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논리가 다 그 생각들이 다 집대성 되기 바로 뭐냐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지식,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전부 다 거기 집대성 돼가 전부 다 만들어진 한 권의 그 경이 되는 거지. 이거는 논리와 상식으로 만들어진 거지. 이건 우주의 법칙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이게 팔만대장경, 금강경, 화학경, 반야신경이 이게 바로 진리가 되려고 하면 이걸 전부 다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은 인류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팔만대장경, 금강경, 화학경 모든 것이 뭐냐면 전부 다 공이거든, 공사상이거든. 아까 내가 공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스승한테 물은 거예요. 공이 뭡니까? 공은 텅 빈 곳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가 일어났는데, 뭔가가 작용이 돼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어떻게 공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빅뱅이에요. 그죠? 근데 이 초월적인 존재의 공도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어서 전부 다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른 공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도파예요. 뭐 하는 도파? 명상해가지고 앉아가서 조불면서 내려갔다 참나를 깨달아가지고 이 참나를 통해서 뭐냐? 진리를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 진리가 바로 뭐랬어요? 아까 말하는 신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생명의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전부 다 궁금한 거거든요.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풀고자 뭐냐면 전부 다 앉아서 전부 다 참선하고 있는 거야. 명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파룬궁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가 뭐 진선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러면 논리. 그 진이 뭐예요? 참나거든요. 참나. 네. 참진짜. 네. 바른 걸 깨달아가지고 네. 선 사람들한테 바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루게 한다는 그 도파, 그거예요. 도파의 그냥 논리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홍인간이에요. 네. 진선미가 뭐냐면 홍인간이에요. 진선인. 진선인. 네. 그게 바로 뭐냐면 홍인간. 무슨 말이냐? 널리 사람을 이루게 해라. 요거거든요. 한마디예요. 그걸 갖다 전부 다 뭐냐면 한자로 진선미. 왜 중국 사람들이니까 진선미라는데 진선미를 다 한마디 요약해보면 바로 뭐냐면 홍인간이에요. 홍인간이 바로 뭐예요? 널리 사람을 이루게 한다. 이게 바로 파룬궁이에요. 널리 사람을 이룩게 하기 위해서는 참나를 깨달아야 되니까 참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밥 먹고 나면 전부 다 저 잔디밭에 가서 전부 다 되게 앉아가지고 갑자 틀어가지고 한 30분간 정도 이렇게 접어다가 가야 돼요. 이게 바로 파룬궁이나. 그래서 내가 이거는 깨닫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선이 무엇인지 명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 자연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이걸 다 바르게 분별해가지고 네가 누군지 내 본문 속에 다 있으니까 나 정확하게 알게 주는 거예요. 참나를 찾는 게 아니고 네가 홍인간에서 널리 사람을 이렇게 왜냐면 중국 사람들 지금 홍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진선미를 해놓은 거라. 진선미가 뭐냐면, 옛날 미스코리도 했잖아. 미스코리 뭐하라고? 니 홍인간이라고. 진선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 아름다움을 전부 다 방편을 해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잘 쓰라고 전부 다 그 미문을 다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미스코리야라. 미스코리는 뭐가 있대요? 진선미가 있잖아. 그럼 지금 파롱에서 말하는, 쇼리에서 말하는 그 진선미가 바로 뭐냐면, 너는 홍인간이니까 널리 사람을 전부 다 이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파롱이 찾은 게 바로 참나를 찾기 위해, 참나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뭐냐면 참선부터, 명상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명상 바람이 분 주체가 누구냐 하면 중국의 파롱궁이에요. 중국의 파롱궁이 전 세계 전부 다 명상 바람을 전부 다 불게 만들어서, 그 전부 다 좀 점대되면 전부 다 앉아서 명상 다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내 나쁜 걸 전부 다 걷어내고, 내 오만 잡생과 번뇌 만상을 전부 다 걷어내고, 다 걷어냈을 때, 이 무아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주 고요한 상태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멍청이 상태거든요. 바보 멍청이 됐을 때. 왜? 아버지가 너한테 잡념, 어떻게 오만 잡생과 오만 번뇌 만상을 다 넣어줘가지고, 네가 옛날에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전부 다 깨끗이 다 정리해가지고, 내 잘못이 무엇이지, 내 무엇이 무엇이지 전부 다 깨달은 다음에, 내 못남을 깨달아야 네가 다음에 수행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못남조차도 네가 밝히지 못하면 절대 다음 수행 단계로 못 나가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너한테 잡생과 엄청난 짐 넣어주는데, 이걸 갖다 없애려고 넣는 게 바로 파룬궁이에요. 명상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잡생과 번뇌 만상을 전부 다 없애려고 전부 다 명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명상 잡생각이 바르면 하나님이 주는 너한테 엄청난 선물이다. 이걸 맑혀야지만 네가 수행이 시작된다. 이거 맑혀져야 할 때는 절대 수행 시작부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상이라. 그럼 전생에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전생에 밥 먹으러 왔는데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내가 바보 멍청이 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서 좀 뭐라 해요? 너무 조용하다네. 너무 맑다네. 너무 깨끗하다네. 너무 고요하고 좋대요. 고요 좋은 게 아니고 너는 바보 멍청이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니한테 공부 재료를 안 줘요. 그 공부 재료가 바로 뭐냐면 잡생각이거든. 번뇌 만상이거든. 근데 전부 다 종교에서 뭐라 했냐면 도파에서는 이 번뇌 만상을 전부 다 떨고 있으면 전부 다 니가 해탈돼가지고 전부 다 열반에 가고 전부 다 영생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지 앉아가지고 반복 앉아가지고 지금 영상해가지고 어떻게 5만 잡생을 다 떨어야 돼. 5만 잡생을 다 떨고 생각 번뇌 만상이 안 일어나면은 너는 어디로 간대요? 열반대. 해탈된대. 해탈자 열반을 대신 영상해가지고 전부 다 니는 천상에 간다니까 천상에 가기 전부 다 모양 전부 다 저보고 있는 중이라. 이래서 전부 다 명상을 하는 거야. 이게 파룬궁이에요. 이 돼요, 파룬궁이? 그, 저는 이제 그, 현인의 그 공연 위적인 어떤 그,
하룬궁의 그런 어떤 성장, 한계 극단이 8개까지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이유는 바보 뭉치기가 너무 많다. 전 세계에 바보 뭉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파룬궁에서 하는 그 독발에서 하는 그게 참선이 뭐냐면 다 답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참나가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 힌두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무아를 주장하지만 힌두교에서는 참나를 주장해요. 그럼 참나 뭐냐면 참나 상태에 들어가지면 전부 다 내가 해탈돼서 열반에 들어가고 내 영생하고 전부 다 내 죄업이 다 소멸된다 하거든. 그럼 전부 다 전 세계 재진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바보 뭉쳐있는 너무 많아. 내가 천당 가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천당 가는 게 바로 뭐냐면 앉아가지고 자보면서 어떻게 돼? 아주 그냥 바보 뭉쳐야 되면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날 때 참나가 발견되는데 이때 참나를 발견되면요.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전부 다 해탈돼서 전부 다 열반대가 전부 다 천상에 간다니까 천당에 간다니까 국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논리 사람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앉아가 좁으면 되잖아. 어? 밥 먹고 점심 때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앉아가 여러 30분 있으면요. 내가 전부 다 해탈되고 열반되고 천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욕 안 할까요? 그럼 국제사회는 뭐예요? 바보 멍청이들이 너무 많다. 질량 낮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천당 간다라면 전부 다 내 모습까지 내놓을 사람들이라. 하나님 그렇게 믿고 따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곁에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점심 때 무조건 내 앉아가지고 잡으려 돼. 몇 분간? 30분간. 그래가지고 내가 밤은 멍청이 돼가지고 무아 상태 됐을 때 내가 잡생각이 안 일어났을 때 전부 다 내 참나를 깨닫게 되고 참나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전부 다 하나님 곁에 전부 다 천상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 천당으로 가기 위해서 전부 다 뭐 하냐면 전부 다 밤은 멍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으셨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 8개의 전부 다 극단들이 전부 다 전세계 활동하고 전부 다 전세계 사람들 전부 다 점심 때 전부 다 명상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부 다 엄청나게 지금 폭풍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났느냐? 국제 사람들이 질량이 낮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경제는 많이 가졌어도 생각의 질이 낮아가지고 전부 다 바보 멍청이들이다. 또 바보 멍청이들인데 하나님을 너무 믿고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 곁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 모든 걸 다 하는 거다. 근데 파롱에서는 하나님 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 천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명상만 잘하면 된다. 명상 잘해가지고 모든 잡생을 다 없애가지고 전부 다 무아 상태에 들어가면 그때 내가 참나가 나오는데 이때 참날 때 내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곁을 전부 다 내가 천상으로 간다고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거 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멘토는 그게 아니거든요. 밥 먹고 공부하시는 분도 오면은 설법 법문을 해가지고 이제 널리 사람을 일으키는데 교육 작품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혼자서 뭐 열강을 해가지고 멋지게 프레임 다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부 다 듣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누군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참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법문을 해가지고 전부 다 상대를 뭐하냐면 전부 다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이 법으로 풀어가지고 상대를 전부 다 이해시키는 진리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사람을 갖다가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지. 앉아가지고 참선하면 됩니다. 명상하면 됩니다. 하루에 30분 전에 내 조보고 있으면요. 내가 아주 잡생각이 없었을 때 진짜 내가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때 무아 상태에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가 전부 다 해탈돼서 열반들어가지고 나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아버지 곁으로 간다거나 하나님 곁으로 간다그러면요 전부 다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명상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욕심으로 전부 다 앉아있다. 이건 늘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파룬궁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야. 파룬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멘토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도파들을 좀 설명하는 게 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든 예수든 그죠? 기독교든 아니면 저 파룬궁의 도파든 좀 더 설명하는 거예요.